시고 오시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좋다. 화사하다, 화사하다. 발가 좋습니다. 발가. 제로베이스원의 지웅 유진 씨. 어서 오세요. 원 비다 원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격려 넣은 것 같던데 뭐 한 거야? 아 이제 털이 껴가지고. 아니 따끈따끈한 신예 그룹인 만큼 따끈따끈한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로 베이스 원이 미니 2집을 발매했습니다. 자 오픈합니다. 아니 수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제로 베이스와 음악 주세요. 제로 콜라 아저씨. 제로 콜라 아저씨. 아빠 줘. 아빠. 아빠 나도 좀. 아 방향 다 틀려. 다 틀렸어. 아 왜 저래? 야, 아버님! 아빠. 아버님, 좀 나오세요, 아버님! 아, 멋있겠네. 너무 좋다! 멋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드만 봐. 다 사이드만 보고. 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니, 내가 밖에다. 아니, 가재야. 눈이 이렇게 돼 있어. 개야, 개? 아니, 사이드만 보고 세우가 어디 있어. 방송에 안 내기만 해. 그 형. 아, 지금 보니까 저를 기준으로 네. 왼쪽이 네. 빛이 나고 그렇죠. 여기 약간 비주얼 라인으로 가면서 옮겼어요. 아, 다니엘까지 포함이에요? 아니 저기는 이제 방송할 때는 블러 처리를 합니다. 아, 블러 처리요? 블러 처리까지?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웅 씨한테 너무 좀 실망입니다. 왜요? 왜요? 지웅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톡파운 25시 멤버 중 네. 비주얼 원탑은 전현무 씨라고. 저 지웅 씨 아, 오늘 보고 안 볼 거예요. 아, 아니, 이런 거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로 방송하면 안 돼. 솔직하게 솔직하게 들어봅시다. 그런 이유가 네. 사실 얼굴보다 중요한 건 좀 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매력이요? 바로 매력으로 돌리는. 그럴 때 말랑말랑한 두부 느낌이에요. 아, 두부 느낌. 아, 웃기고 싶구나 그냥. 말랑두부. 말랑하고 싶어. 근데 진짜로 요즘에 가장 힙한 얼굴이 두부상이에요. 맞아요. 네. 말랑두부상. 말랑두부. 네, 말랑말랑 두부. 여기 치두부상인데. 냄새만 치두부. 네. 아, 냄새만 치두부. 아, 냄새만. 아, 비주얼은 치두부가 아니야. 어, 비주얼은 순두부. 아, 순두부. 저도 방송으로 봤을 때는 엄청 동글동글하게 보이는데 어. 잘생겨. 되게 입체적이야. 잘생겨. 남자답게 생겨. 옛날에 조각미남이라고 그러던. 산산조각. 산산조각이라고. 산산조각이랑 치두부예요? 아니 진짜로. 그러면 진짜 솔직히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 실물깡패. 어. 나 빼고. 그래. 아니, 나는 이제 뭐 넘사자. 형 물 건너야 돼요. 넘사자. 솔직하게. 넘사래. 솔직하게, 솔직하게 들어봅시다. 그래. 솔직히 저 딱 봤을 때, 부서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저 큰아빠를 좀 닮았어요. 그냥 닮았어요. 아니 근데 이 핀줄에 큰아버지면 너 우리 큰아빠도 좀 닮았어. 그냥 아주 우리 큰아빠랑 닮았어. 아저씨 우리 큰아빠랑 진짜 닮았어. 큰아빠 상이네. 아저씨가. 유진이가 보기에. 저는 계속 뭔가 눈길이 갔는데 타일러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제가 전에 회사 있을 때 뭔가 영어 공부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야, 제자가 잘 여기 많이 나오네. 그래서 지금 배운 거 제일 기억나는 거? 이럴 때 항상 답이 안 나온다. 죄송합니다. 그냥 끊어버리네. 죄송합니다. Z세대 여학생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리셔서 그런지 유진 씨가 우리 전현무 씨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아,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전현무 선배님이랑 진짜 또래이신. 또래? 아버지가 몇 나이야? 76년생. 아, 이거 형님이 한 살 차이네, 한 살 차이. 난 76이야. 아, 너 76이랑도 친구 있죠? 어? 76이랑도 친구 있지. 한 세 명 있죠. 한 살 동생이네. 현무 아빠. 현무 아빠. 어머, 야, 뭐 좀 짜놨다. 누가 아빠, 누가 아빠.
후보지. 아니 진짜 내 아들 같기도 해. 왜냐면 너무 얼굴 닮았으니까. 네. 아이 됐어. 장난쳐. 형 김영철이야 그게. 위험해. 왜 냅둬 냅둬 그냥. 팬들이 팬들이. 아니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뭘 말이 많아. 배배원 인정한 얼굴이야. 무슨 얼굴이야 뭐야 이거. 자. 어? 피까지 헤엄하면 진짜 같겠다. 진짜 특이한 거. 재밌다. 네. 오. 자, 때가 또 왔습니다.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자, 이준 씨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맥주 맛을 모를 거예요, 그죠? 네, 맛을 지금 알고 있으면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영 씨는 아까 뭐 치맥 좋아한다 그랬고 네. 맥주 좋아해요? 아, 저 맥주 좋아합니다. 일 끝나고 이제 가볍게 제가 먹는 비법이 있는데 맥주잔에 얼음을 일단 4개 정도 넣고 얼음 4개? 네, 그다음에 맥주를 붓고 네. 냉장고에 좀 넣어요. 아~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요. 따뜻한 물에, 굉장히 따뜻한 물에. 네. 그럼 좀 후끈후끈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나와요. 수건을 딱 걸치고. 나와서 그거를 바로 꺼내서 한 잔 싹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얼음 넣고 맥주 그 상태를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역전 할머니 맥주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시원하지.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네. 저게 어떻게 시키네? 좀 힐링하세요. 아, 근데 종소리 좋아. 나온다. 우와.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유진 씨는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주도를 한 6번 가봤는데 이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가봤다. 네. 내가 5번이면 많이 간 거지. 나 지금까지 수학여행 한번 가보고 가족여행 한번 가보고 참외보다 더 갔네요. 네, 그때 한 중학교 1학년 때 바다 갔을 때 서핑을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네, 했었어요. 3년 전에 갔는데 그럼 바로 꼬꾸라지지 않나? 서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 바로 서고 파도 타가지고 서가 운동 어릴 때부터 진짜 축구를 했으니까 부럽다. 판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축제지. 와 말도 있네. 재밌겠다. 처음 들어요. 이거 길거리에서 하는 거. 와 너무 힘들겠다. 야 그래도 춤 한번 춰야지. 아니 그런 것만으로도 힘든데. 한 바퀴 돌아야지 범수야. 85km 뭐 힘들어. 그래 한 바퀴라도 돌았어야 되는데 그죠? 재배운 춤 정도 한번 췄어야 돼. 쉽지 않은데. 이거 다시 다시. 어, 알려야지 이거. 야 저 사람 옆에 못 가겠다. 영상 보겠습니다. 있네요. 빨간 지붕이 되게. 네. 와 이거 지붕 너무 예쁘다.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살짝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좀 이렇게 좀 깔끔하고 뭔가 이런 문도둑이 심플하고 네, 정말 더러운 거보다 느낌? 더러운 거보다 깨끗한 거. 네, 그렇죠. 심플한 거 좋아하는구나. 네. 블루베리 맛있겠다. 부서져, 설마. 저거 맛있겠다. 어? 부서지네, 진짜. 어때, 두 분은 또 디저트 좋아하십니까? 어, 좋아하죠. 어, 치고 나오네요. 어, 어 치고. 네. 어, 디저트 관심 분야인가 봐요. 어떤 디저트 좋아해요? 저는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구슬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 맨날 먹어요, 맨날. 구슬 아이스크림 무슨 맛? 저는 더블 초코 좋아해요. 아, 그저께 먹었어요. 아, 진짜요? 요즘 저기 탕후루 많이 먹는데 탕후루 안 좋아요? 탕후루를 먹는데 화보 촬영하고 따로 탕후루 먹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10개를 넘게 먹는 게 찍혀가지고 10개를 먹었다고? 아니 11개 많아. 많아 이게 많아. 10꼬치 10꼬치? 10꼬치? 10꼬치네 10꼬치를 넘게 먹어. 10꼬치? 10꼬치? 야, 10꼬치를 안 돼. 진짜 아빠다. 지하보다는 너무 달아서 몸에는 안 좋거든요. 진짜 아빠였어. 아빠 됐어, 이제. 너 아빠랑 약속해. 하루에 한 꼬치만 먹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10꼬치는 말도 안 돼.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진짜. 우와. 깻잎? 누가 깻잎이래. 아, 근데 생긴 거 깻잎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같아. 오방잎 같기도 하고. 민트. 뭐야? 아, 고기 한 줌이 안 되겠네요. 창가 쪽에는 또 저런 게 있어요. 이 공간 되게 예쁘다. 되게 고급스럽네요. 네, 고급스럽네요. 또 얘를 재배자.
바토리는 1580, 90년대부터 1610년까지 많은 소녀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이구, 어이구. 뭐야? 지금 이곳은 성의 지하실로 바토리가 소녀들을 고문하던 장소예요. 불쌍해라. 고문기구까지? 제 뒤에 있는 이 긴 통 형태의 고문기구는 아이론 메이든, 철의 처녀입니다. 진짜 미쳤구나. 하트는 여자로서 저러고 싶을까? 아, 유진이 잠깐 귀 좀 막자, 유진아. 어, 유진이 귀 막아. 저기 유진이 놀래요.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아, 이번에 미리 이 집 타이틀 크러쉬도 잘 돼야죠. 늘어나야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다음 주에도 재밌고 반가운 전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톡파원 25주년!